안녕하세요, 갓쌤입니다. 오늘은 레이저 커터기와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대관람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난이도는 별 3개, 중간 정도의 수준이고요. 레이저 커터기, 3D 프린터, 모터, LED 등이 필요합니다. 제작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3D 모델링을 먼저 합니다. 먼저 지지대와 회전할 큰 원판을 모델링해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타는 공간을 모델링합니다. 큰 판은 레이저 커터기로 만들 거고요. 여기서 사용되는 레이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력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관람차 좌석과 원형으로 만들어야 하는 연결관 등은 3D 프린터로 만들고 있습니다. 서포트를 제거하고 표면을 다듬어 줍니다. 이제 각 부품들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크릴은 전용 접착제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번엔 아크릴과 플라스틱을 붙이는 것이라 그냥 글루건으로 붙였습니다. 연결관이 너무 길어서 톱으로 잘라야 합니다. 가운데 중심축이 돌 때 원판도 돌아야 하기 때문에 글루건으로 부착을 해줍니다. 이제 손으로 돌릴 수 있는 관람차가 만들어졌는데 뭔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업그레이드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LED 조명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 가운데 붙일 LED 10개를 모두 납땜해서 연결해 줍니다. LED의 전원을 바깥쪽에서 공급하면 선이 꼬이기 때문에 이 전원을 가운데 회전축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스위치도 달아주고요. 저 틈새로 LED 선 10개를 빼는 거예요. 나를 지금 바보로 하는 거야! 네, 이제 중심축을 LED가 달린 것으로 바꿔주면 LED 조명은 완성이 됩니다. 두 번째는 모터를 달아서 자동으로 회전이 되게끔 또 스마트폰으로 이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끔 만들 겁니다. 여기서도 이 모터를 고정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회전판이 도는 게 아니라 모터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고정 장치를 또 만들었습니다. 3단계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방향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조명도 켜지고 자동으로 돌아가는 관람차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이 LED는 어두워야 그 기능을, 성능을 제대로 발휘합니다. 불을 꺼보겠습니다. 레드 선! 관람차를 타는 손님이 있어야 의미가 있겠죠? 지금부터 다양한 손님들을 태워보겠습니다. 관람차 의자에 태우려고 하니까 꽤 작게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이것들은 싱기버스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출력하고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을 하였습니다. 근데 워낙 작아서 색칠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면봉과 이쑤시개를 많이 이용하였습니다. 먼저 짱구 그리고 게임 중에 클래시 로얄과 브롤스타즈의 캐릭터도 태워보겠습니다. 레온, 크로우, 스파이크, 자이언트, 바바리안, 아처, 골렘. 예전에 만들었던 카카오 프렌즈의 라이언, 무지, 큐브도 태워볼 거고요. 이제 관람차에 태워보겠습니다.
대충 어울리는 색을 찾아서 태워줍니다. 키가 큰 친구들은 바깥쪽에도 태웠습니다. 이제 캐릭터를 모두 태웠으니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옆쪽에서 봐야 캐릭터들이 잘 보일 것 같네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